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새우전 한번 해볼게요. 천일염 갈은 거, 한 스푼. 물은 한 1.5리터 돼요. 식초 한 스푼. 자, 새우 40마리. 요거 잘 자래요. 이 물에다가 한번 씻어줍니다. 그럼 또 식초 들어가면 조금 탱글탱글해져요. 살짝. 미끈덩하니까 한번 씻어서. 그래 할게요. 이제 키친타올 하나 깔고 물기 빨아먹기. 40마리예요. 4,500원 싸지요. 이렇게 하니까 미끈덩한 게 없어졌습니다. 이걸 한번 씻어서 하는 게 좋아요. 이제 키친타올 물기 한번 제거해 줄게요. 이거 생강술이에요. 이렇게 한번 싹 구워줄게요. 히말리아 핑크 소금. 간베개끈 넣어놓고 오늘은 이 대파로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요 길이에 맞춰서 조금 짧게 잘라주면 돼요. 끝에 잘라내고. 요 정도? 자, 입도 해도 돼요. 자, 이걸 모아놨다가 국 같은 거 끓일 때 써면 돼요. 대파. 5개 했어요, 5개. 숫자만큼 될 만큼 하면 돼요.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잘라주세요. 잘라주시고, 요 속만 요렇게 빼내세요. 속만. 자, 요 새우가 들어갈 만큼 빼주세요. 빼도 되겠네. 요 뺏는 거는 국거리 넣으세요. 탕 같은 거 끓일 때 넣어서. 엄마 요즘 잠이 안 오겠네. 아이디어 내느라. 그래. 이것도 보통 일 아닙니다. 생색 내기는. 생색 내는 게 아니고. 잎은 조금 점액이 있으니까. 요즘 별로 없어요. 이렇게 하면 돼요. 씻어. 그럼 덜 매워. 살짝만 이렇게 씻어주세요. 됐습니다. 채망을 사용하면 좋아요. 한 스푼 해서 고춧가루 솔솔솔솔 뿌려줄게요. 고춧가루가 들어가야지, 밀가루나 부침가루가 들어가야지 안 떨어집니다, 새우가. 그래가지고 꼬지다 꽂아야 하나, 엄마는. 꽂아줘야지 움직이지 않고. 요 파란 거 하나. 이러면 이제 새우 꼬지 되는 거예요. 새우 꼬지. 꼬리가 밑으로 나와야 예쁠 것 같아. 이렇게 예쁘게. 파는 좀 길면 나중에 잘라주면 돼요. 됐다. 요걸 살짝 위에 벌려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파란파가 잎이 너무 크나? 근데 파란파도 넣으니까 예쁘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야. 섞어서. 기발한. 그래, 이래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그 디테일 다 생각한다. 디테일하게. 으이씨. 국민 엄마 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해놓고 예쁘면 역시 기분이 좋아요. 흐뭇하지. 나도 먹어보고 맛이 있으면 또 흐뭇하지. 아, 우리 엄마가 또 한 건 했구나.
가루 한 스푼 해서 앞뒤로 앞뒤로 묻혀 주셔야 돼요. 꼬리는 뿌리지 마세요. 빨갛게 살려야 돼요. 꼬리는 자 이리 앞뒤로 솔솔솔. 자 계란 3개만 넣을게요. 크고 좋지? 비싼 거야. 이거 8,000원짜리야. 계란이 금값. 자 이거 좀 시끄러울 수도 있으니까 이거 소금 한 꼬집 넣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접는 거야. 저럴 때 너는 요래졌잖아. 소금 넣을게. 딸 디스 전에. 어. 자, 이렇게 달궈지면 불을 줄여야 됩니다. 물을 뿌려주시고 중불로. 이제 앞뒤로 밀가루 묻힌 걸 계란을 앞뒤로 이렇게 묻혀주세요. 앞뒤로 굽는 건 일도 없어요. 끼는 게 조금 시간 걸리지. 손으로 해도 돼요. 이렇게 손으로 아이고 이쁘다. 좀 낼게요. 얘는 그냥 꼬지. 그냥 이렇게 집어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먹을게요. 치고 이렇게 치고. 맛있어. 먹기 편하다. 응? 꼬치니까 먹기 편해. 응. 하나씩 빼서 먹어요 일단. 아 이렇게 먹어서 하나씩 빠져. 대파가 달아서 맛있다. 너무 어울려. 맛있다. 너무 맛있다. 상에 놓을 때는 꼬지 요래 빼고 놓으면 돼요. 아 그렇게? 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먹게 안 되니까 이렇게 요래 요래 드시면 돼. 이건 한 자리 앉아 다 먹겠다. 여보 이거 굽잖아. 명절에 전 꼬면 이거 먼저 제일 빨리 떨어질걸. 이거 짜기 때문에 몇 판 사가 하면 돼.